최근에 이 5개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같은 이런 좀 취약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부터 금융 불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로부터 촉발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터키 쪽으로 좀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쪽의 통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흥국 시장으로 금융 위기 불안이 좀 번져 간다면 우리 시장의 통화 가치 약세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 좀 급등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면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오늘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아 증시 전반이 오늘은 좀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 짚어주시죠. 예, 오늘 지금 아시아 증시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17% 하락한 14,980.16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은 좀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달러엔의 움직임이 102.62엔선 내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좀 크게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개별 종목주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호종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 또한 유입되면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약보합권의 장 마감에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 1,500억 위안의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주 비유통주 물량이 지난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신규 IPO에 따른 주식 수급 악화 우려 등 수급 악화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의 악재는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시아 증시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관망세가 좀 커진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제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FOMC 회의의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는지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도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예,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0.7% 하락, 그리고 S&P 500 선물은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 지수별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FOMC 회의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단기 매수 물량 또한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양적 완화 추가 축소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FOMC에서 과연 양적 완화 규모를 어느 정도는 축소할지의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FOMC 회의 이후 지금 시장에서의 방향성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까지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